네, 안녕하십니까. 시험 못 봤어요? 예? 네? 잘못 봤어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41번. 8회. 자, 41번은 타당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그 중에서 타당성 관련된 판례 문제입니다. 41번은 정답이 4번. 양도 소득세 나오죠? 다운 계약서 썼다. 그것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되죠? 다운 계약서 쓴 것이 만약에 이것이 103조 반하는 무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나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단지 관련 법규에서 일정한 뭐야? 제재 받으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얘기는 무슨 급여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죠. 단 불법 원인 급여도 종류가 둘 다 불법이 있는 경우, 또 한쪽은 뭐가 있고 불법이 있고 한쪽은 불법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42번 틀린 지문이 5번이에요. 40번에 5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령에서 급부가 이행된 경우 반사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양당사자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양당사자 나왔을 때는 누구야? 누구도 되고 누구도 있는 거야 지금? 피해자, 폭리자 둘 다 서로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면 안 되지. 누구는 불법이 없고 피해자는 불법이 없고 폭리자는 불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만약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뭐가? 이중매매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것도 타당성 무효죠. 그러면 이거는 갑이 을한테 첫 번째 매매가 있고 갑이 병한테 두 번째 매매했을 때, 자, 병이 악입니다.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지요?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는? 그럼 적극 가담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야. 어디 무효? 타당성 무효. 그러면 여기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서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을은 본전이지. 그죠? 그럼 갑하고 병끼리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얘는 본전치기 했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돈도 있고 병으로 받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이 돈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병이 법원에 뭐 제기해봐야? 반환받을 수가 없죠. 갑도 뭐 했다? 불법 원인 급여했고 얘도 불법 원인 급여했죠? 그럼 서로서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받을 수가 없어. 근데 어디 들어갔을 때는, 어디 무효는? 아니, 폭리행위. 무슨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무효는, 예? 여기는 갑도 뭐가 있고 불법이 있고 누구도 병도 뭐가 있으므로 서로서 불법이 있으니까 서로 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행위는? 폭행위는, 자, 피해자는 뭐가 없고 불법이 없고 누구만? 폭리 취한 사람만 불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달라갈 수가 없지만 얘는 있는데, 거기 끝에 42번에 5번에 양당사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 질문이 틀렸지. 결국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포인트지. 이게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에? 갑에 등기돼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중간에 병이 바뀌었어. 취득세가 완성되면 병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 갑한테 해야 돼? 취득시효는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 아니,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에? 을이 취득시 진행 중이야. 근데 갑이 팔아먹었어, 병한테.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현재 소유자한테 해야 돼? 옛날 소유자한테 해야 돼? 병한테. 근데 가등기 할 때는 또 어떻게 해? 갑이 가등기,
아니 갑이 소유권을 가등기 병 소유권? 그럼 가등기 본등기 누구한테 해야 돼? 맨 그런 거 물어보잖아. 아, 그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니까. 왜? 그 사람한테 해서 순위가 내려오게 되면, 순위가 수업하게 되면 등기가 아닌 밑에 거 있잖아.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가 직권으로 뭐 하는 거야? 말소 당할 사람한테 가서 본등기 요구하면 그 사람이 해주겠냐고. 에? 아니 말소 해주겠냐고.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최초 해준 가등기 누구? 의무자한테 한다. 자, 수익자가 수익 의사 표시를 갖다가 누구한테 해야 돼? 응? 요약자한테요? 낙약자한테?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 자꾸 막 그걸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습을 하란 말이야. 천만 다행이죠. 10월달에 시험 봐서. 아직 한 달 남았잖아, 그래도. 에? 아이, 막 한숨 쉬지 마시고 기술 거 없어. 담담하게 공부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야. 담담하게 하시란 얘기야. 왜?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그러니까 양을 딱 줄여서 막 이것저것 막 펼치지 마시고 그냥 딱 요것만 하고 할게. 요것만 할게. 그럼 훨씬 양이 많이 줄어들 거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46조가 불법 원인급여이다,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746조 종류가 두 가지네.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어. 또 서로 이렇게 불법이 있어도요, 불법 경종을 또 따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에서만 기억해, 그냥. 이중매매 뭐요? 무효하고 무슨 행위? 폭행. 그러니까 103조 무효이다 아니다 따질 때 중요한 거 아니야. 법관은 가능한 몇 조는 안 가. 103, 104조는 웬만하면 그쪽으로 안 가. 그냥 웬만하면 무효일 때 서로 그냥 돌려 줘라. 이게 보통이야. 근데 도대체 눈 뜨고 뭐야? 봐줄 필요가 없을 때는 뭐야? 일로 끌고 들어와서 뭐야? 불법 원인급 했으니까 못 돌려받는다고 딱 하는 경우예요. 첫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어. 무슨 급여야? 불법 원인 급여지. 그걸 반환을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걸 허용하게 되면 맨날 불법 원인 급여 놓고 나중에 깨지면 도로 내놔라. 불법 원인 급여 깨지면 내놔라면 그 행위를 국가가 뭐 하는 거야? 보하는 놀림 모순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아셨습니까? 41번, 4번. 41번에서 2번 하나 보충할게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뭐예요? 사유지세 뭐예요? 반해.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그건 유효. 어떤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증언하러 가게 되면 하루 일당이 날라가. 그러면 가서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이거 증언하러 가면 나 뭐야, 하루 일당이 날라가는데 나 먹고 살아야 돼, 어떡하냐.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뭐야, 드릴 테니까 지금 증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단 허위 진술은 급부 많고 적은 관계없어. 허위 진술은 뭐야,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41번, 4번 양도소득세 조심하세요. 다음 42번 104조. 사실은 41번, 42번 이렇게 103, 104조를 두 개 내지는 않아요. 왜? 같은 타당성이기 때문에 내면 하나 정도만 나와요. 하나 정도. 근데 104조는 출제들이 굉장히 좋아해. 103조 예시 규정. 1. 부담 없는 증여. 폭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자, 폭리의 적용 범위 볼까요? 적용 범위. 적용 범위를 보면, 자, 안 되는 거. 증여. 폭리란 말이 없다는 거지. 또 경매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되는 게 있어. 뭐? 응? 아니, 아니. 단독행위. 적용돼. 또 이것도 적용돼. 합동행위도 적용된다는 것이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두 글자는 안 되고 네 글자는 된다. 어? 여기 폭력이 몇 글자지? 네 글자는 돼? 어? 근데 또 증여 계약 날 거고 걱정이다. 어? 증여 경매 안 돼요. 폭리가 없어요. 네 글자 됩니다. 고르기가 가세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같이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제적 궁박, 정신적 궁박 다 되죠. 네 번째 폭리자 악의가 반드시 있을 것. 피해자 궁박 경설 무경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걸 뭐예요? 악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다음 43번은 의사표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자 3단계가 뭐가 있었더라?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것을 네 글자 허위표시 그 다음에 허위표시를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럼 43번은 어떤 거 낸 거예요? 응? 짜고 한 거죠? 근데 43번은 증여도 있고 매도가 있죠?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 증여를 숨기고 에? 증여를 갖다가 이제 숨겼으니까 뭐야? 은닉 행이다 하고 행인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가장 행이다 그 다음에 등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응? 등기 해줬다 그랬지 그러면 효력 정합시다 은닉행위는 무효 가장행위는 아 미안합니다 유효 가장행위는 무효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응? 유일한 얘기죠 자 유효로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등기된 뒷사람이 제3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다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해? 어?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 묻어갑시다 해서 뭐하자? 방패 자 그래서 1. 증여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 두 번째 갑을 사이에 을병 사이 매매가 모두 무효? 따져봐야죠 갑, 을 사이 매매는 무효가 되지만 을병 사이는 유효 따질 겁니다. 세 번째, 갑의 채권자 정은 을병생 계획 매매가 무효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3번이 뭐죠 이게? 채권자 무슨 권? 취소권이 되는 거야. 무슨 권? 채권자 뭐라고요? 취소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거기 3번은 그 뒤에 보면은 거기 지금 병한테 매도했다고 그랬죠? 네? 주장할 수가 없겠네. 왜? 건너간 사람 뭐하니까? 유효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 거. 병이 모인 경우에도, 악인 경우에도, 갑은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네. 뭐다? 방, 패. 됐습니까? 왜? 자, 설명 한번 했네. 지금 3번에 지금 을병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은 뭐하다? 유효한 거야. 왜? 이 자체가 뭐함으로? 유효, 방패.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병이 모인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에도, 갑은 병 등기의 말소를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다? 방패. 등기가 뭐함으로? 유효. 그러면 이게 등기법에서, 아죠? 우리가 물권법 하면 뭐라고 그래 이게? 원래 증여인데 매매로 해서 등기하게 되면 이런 말 나오죠.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건너간 사람은 무조건 유효야. 정답 몇 번? 4번. 방패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43번은 몇 가지가 섞여 있죠? 은닉행위, 가장행위, 그 다음 뭐예요? 방패. 4번. 다음 44번 갈게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한두 문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차고 나오죠?
자, 1. 차고자가 차고가 표제 경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과실은 안 되지만 무거울증, 가벼울경 무거운 과실이 현저한 부지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지만 무슨 과실은? 그러면 경과 취소하게 되면 자, 거기 4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1번은 몇 번으로? 4번. 취소가 돼가지고요. 상대방한테 뭐가 발생했다? 뭐 상대방은 아, 네가 취소한 바는 손해가 발생했다. 뭔가 묻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만 저쪽 요구가 안 들어주겠지.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럴까? 경과실 취소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들어가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과실로 인한 취소는 뭐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말이 세 군데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 팔레트도 불법행위 무슨 배상이요? 손해배상 있어요. 이거는 고의 또는 뭐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돼. 아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가 차고에서 한번 나와. 어디서? 그럼 차고는 무슨 과실이 있으면? 아, 중과실은 뭐 하지 못해요? 중과실은 취소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손해를 입어 안 입어? 상대방 손해가 있어 없어? 어? 손해가 있어 없어? 아니 여기 중과실로 뭐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아 이게 계약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상대방은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문제는 뭘 인해서 아 경과실로 인해가지고 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경과실로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뭐가 발생하면 상대방 자신한테 뭐가 발생했다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겠지. 근데 판사는 뭐라 한다? 이 경과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행위? 응? 불법행위 무슨 배상? 응?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됐죠? 그리고 조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경과실로 취소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가 났다 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 태도고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에서 무슨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뭐까지 다 마쳤는데 점유자가 등기부 소유자한테 해서 입증까지 다 했는데 예?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뭐한다? 예? 먹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먹튀가 뭐야? 먹고 튀었다는 얘기야. 그죠? 이때 그러면 점유자는 새로운 등기부상 소유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점유자는 누구한테? 이 전 소유자 있잖아. 전 소유자한테 뭔가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때 자, 1. 자, A. 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B.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 골라봐. 네? 왜요? 체불 손배는 없지. 자, 체불이 나왔어. 그럼 뭐가 떠올라? 이제 나오네. 이제 체불이 나오면 밑에 뭐가 있다? 쌍무계약이 있지. 체불이 밑에 뭐가 있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있고 쌍무계약은 동시행하고 위험부담 있잖아. 그러면 위험부담 채울령은 그 위에 매매계약을 뭐하고
체결도 하고 채권적 효력이 있어서 유효일 때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그럼 둘이 뭐 한 건 아니야. 계약해 점유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뭐 쓴다? 불법행위. 그렇게 이해가 되면 외우지, 이제 외운 게 아니지. 그럼 시험장 가서 채무료 나오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근데 암기한 사람은 뭐야? 말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제가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위험 부담하고 뭐하고? 이행 불능. 에? 또? 동생하고 뭐야? 지체. 사람 양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신다고요?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강 듣고 수업 듣고 나와서 하는 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혼자 공부해도 좋은데 그래도 강의는 끝까지 뭐 한다? 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에? 근데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돼, 그게 사람이. 그래서 합격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도. 자, 세 번째. 계약을 갖다가 하진 않았고, 계약을 뭐예요? 교섭.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아, 그냥 중대 뭐 하는 사람도 있어. 때려 부시는, 파괴한 사람 있잖아. 그럼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 충격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뭔가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그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1, A. 개체상 문제다. 맞다 틀리다? 왜요? 이 계약 책상 과실은 계약은 뭐야? 체결을 했어. 근데 효력이 없었다는 거야. 이건 계약하지도 않았잖아. B. 위험 부담이다. 뭐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C. 이행 불능이다. D. 법정 해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D. 이행 지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뭔가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네? E. 채무 불리는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그럼 뭐? 그렇지. 뭐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세 군데. 이건 많이 얘기했잖아. 이것도 얘기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립하세요. 불법 행위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 수인 것으로 착각 임차했다더라도 중요분 착오가 아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가 있죠. 자,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 이단이다.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모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정답 4번. 불법 행위 손해배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건 맞춰야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하는 거죠.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를 뭐한 때? 표백한 때 효력이 생기고. 즉 뭐예요? 완성시. 말을 완성시.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거 있죠. 편지를 쓴다. 두 번째 발송한다. 세 번째 도착한다. 읽는다. 이때 편지를 썼을 때 들어가면 표백. 붙였을 때 들어가면 발송. 도착하면 도달. 읽었을 때 하면 요지. 근데 표백과 요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건 그냥 모의고사용에 지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표백 완성 시 발생하고요. 상대방 있는 사표시는 언제? 도달 주의를 취하죠. 두 번째, 도달이라는 것은 꼭 상대방이 읽었을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되면 충분하겠죠. 세 번째,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럼 거기다 뭐 하면? 승낙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법조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몇 군데 있죠? 이, 지금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있고 또 두 번째가. 물권법 가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213조와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204조 점유권 반환 청구권 두 가지 비교해서 목걸이를 갖고 있다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 있다가 사기당해서 이렇게 팔았어. 뺏긴 거야? 뺏긴 거 아니야? 뺏긴 거 아니지. 그러니까 204조는 못 던지지만 몇 조? 213조 던질 수 있으니까 설령 204조를 못 던져도 그 204조가 몇 조에다가 21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213조 던질 수 있다는 얘기지. 설령 몇 조를 못 던져도 그러니까 204조가 몇 조에 21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야. 어? 잃어버렸어. 습득자한테 204조 못 던지지. 그지 몇 조? 13조. 도둑놈한테는 204조 좋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아니 애는 이거고 이건 별개인 것이니까 운명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운명을 함께 하라는 얘기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 응?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고고고 진행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 점유 계속은 유치권 행사이지 채권 행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쓰지 마. 또 근저당이 있죠. 근저당 출발은 채무 확정이야 채권 최고액이야? 채무 최고액을 정해놓고 거래 통해서 증감 변동하지. 그러다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근이 똑 떨어져가면서 뭐야 저당권 되면서 부정성 들어가지. 그럼 채무가 확정되고 저당권 되면 채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되겠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위의 것이 아래 것에 영향을 미치지? 미칠 거 아니야. 근데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 최고액부터 채무가 확정되기 전 있잖아. 이게 막 증감 변동하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채무가 뭐해도 소멸해도 주가 소멸했어. 근데 밑에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종된 저당권은 그대로 뭐한다? 살아있다. 이게 이전에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뭐야? 채무 뭐가 되기 전? 확정되기 전 주된 채무 이전 소멸은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됐어요? 근저당에서. 또 어디 있어? 또. 항변권 행사는 채권 행사이다 아니다. 항변권은 저쪽에서요. 뭐 달라고 그러면 등기 서류 달라고 그러면요. 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잔금을 줘야지 줄 거 아니냐. 네가 줄 때까지 못 줘. 저쪽에 청구권을 일시적으로 노하는 권리가 무슨 거냐? 항변권이지. 그럼 매도인은 저쪽에 무슨 채권이 있어? 대금 채권이 있지. 무슨 권? 그럼 항변권은 뭐야? 저쪽에서 등기 서류 달라는 청구권을 노하는 권리지.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 행사 2단이다. 아니야. 그럼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뭐 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문은 없고 해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하나 있지? 이거 채불 있죠? 채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이행불능이 있고 들어가서 법정해제 때리고 그 다음 뭐죠? 원상회복 때리고 손해배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대요? 마지막 손해배상할 때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별개 문제니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택하는 거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함께 들어갈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런 식의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조문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단속 규정에 위반됐을 때. 단속 규정 위반했어. 저 사법상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그런 뜻이야. 표제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 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아니 표제가 지인이 의사표시를 했어.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아니 표제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그럼 영향을 미쳐? 안 미쳐? 표제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 마음속 의사표시 불일치를 지인 알고 했지. 그래도 의사표시 유효 무효? 그럼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표현 방법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란 말이야. 그걸 암기한 사람은 절대 답을 못 써. 민법은 어떤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자기 판단해야 되잖아. 아니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자기가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판단 기준을 자꾸 넓히는 연습을 하신 분은 시험장 들어가서 20개 이상 맞을 수 있어. 몇 개 이상? 맞을 수 있어. 쫄지 마. 쫄 게 뭐 있어. 그리고 총치기 힘들면 계약법 찾아가서 먼저 풀란 말이야. 그 원리를 알란 말이야. 원리를. 꼭 41부터 풀 생각하지 말고 어디부터? 네? 아니 대충 24문제 이후부터 계약법이야. 그러니까 40번에서 24번 몇 번이야? 40분이니까 20분. 아 65번 정도 가면 뭐야? 보통 계약법이야. 그 언저리가. 그러면 총칙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어디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야. 아 실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든 뒤로 풀든 그 사람은 다 마치지만 고만고만할 때는 어떡한다? 전략에 따라서 한두 개가 달라지잖아. 시험은 결국 한두 개야.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내가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뭐야? 긍정 에너지가 나오면 안 보이던 문장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부정적 에너지가 보면 뭐야? 안 보여 글씨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린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뭐야? 역량을 미치지 않나 가면 돼. 근데 이제 역량을 미친다 이 말하고 그냥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다른 거지. 아니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야. 자기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인이 자기 토지 가져가지. 그럼 종된 지역권 같이 가져가? 그냥 별개 문제야. 같이 가지. 그러면 자기 토지에 뭐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종된 지역권에서 효력이 많다. 미친다. 그건 전혀 다른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45번에 몇 번 때문에 3번 때문에 설명드렸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시험에 들어가면 모를 땐 역량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운명 걸어. 시험 모르겠어. 모를 때 역량이 나오지. 그러면 역량을 미치지 않는다 딱 그렇게 결정해버리란 말이야. 왜? 판단 기준을 제가 자꾸 설명드리잖아. 모를 때 뭐한다? 영향을 뭐야? 미치지 않는다.
믿어. 믿고 가봐. 한번. 그럼 돼. 자,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표시 도달이 안 됐다. 연착, 불링은 전부 다 누구 거? 표의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도달주의니까 도달하기 전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거야? 표의자가 불이익을 다 부담해야 되죠. 다섯 번째, 의사표시 수령자가 무슨 자야? 제한능력자. 그럼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뭐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인데 뭐 할 수 없어? 대항할 수가 없지. 세 군데 있어. 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의인데 무과실이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야.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물어야 돼? 상대방 선의, 엔드, 무과실, 그리고 엔드, 무권대리인 뭐야? 능력자일 때 책임 묻는 거야. 아셨습니까? 무능력자 취소를 했어요. 예? 무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맞다, 틀리다? 무능력자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무능력자는 뭐뭐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능력자는 선악을 구별해서 반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시험 볼 때 제한 능력자 나온 뭐야? 보호한다. 딱 기억하세요. 45번 3번이었고요. 자, 46번 대리권 범위 제한. 대리의 3면 관계 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낸 겁니다. 46번은 1번. 금원 수수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관계 해소로 인해서 반환되는 계약금액 수령 행위에 관한 대리권인지 당연히 수여한다고 볼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았으면 계약 체결했으면 그걸로 임무 완수야. 끝. 뭐라고요? 그럼 끝난 거지. 그 뒤에 계약관계 해소 관련된 돈 받을 권한은 뭐야?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란 말이야. 효과가 어디한테 갔으니까. 아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매매계약 현명했죠? 그럼 돈 달란, 물건 달란 본인하고 뭐야? 상대방 사이 문제로 간 거지. 그 이유까지 끼어들어서 돈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을 4번으로 연결하세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수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입니다. 그 매수했으면 끝났지? 다시 뭐까지? 아니, 저 거기 했으면 거기 임무 완수 끝난 거야. 그 뒤 건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끼울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대리의 3면관계 한번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넘기세요. 47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입장 다른 것.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기본적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도 대리 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 종류가 뭐뭐야? 제가 맨날 자, 표현대리는 원래 사실은 어디다 위치시켜야 되죠? 아니, 표현대리가 원래는 표현대리, 무권대리라고 하면 딱 이렇게 딱 기억해. 무슨 대리라고 하면? 왜? 이게 뭐야? 최. 장. 여기. 그렇지. 333 표현대리야. 그럼 여기 무슨 권이 있고? 채용권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철회권이 있는 거죠? 이건 뭐야? 333 표현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 선정해 놓고 기억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회권 하기 싫으면 뭐 던진다? 철. 하기 원하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찔러서 본인의 뭘 유도해준다? 추인을 유도해보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뭐 해준다면? 추인해준다면 고맙지. 근데 추인을 뭐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뭐야? 침묵이 나타나면 에? 이때 뭐 가도 이때 표현대장에도 넣지? 안타. 그 흐름 먼저 기억하란 얘기야. 그럼 표현들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제목이 뭐야?
대리권 수요 뭐야 표시 표현대리가 있고 또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뭐야 넘은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있고 세 번째 대리권 뭐야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있어.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이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과거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거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권 소멸했다 안 했다를 논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다 반드시 뭐야 기본 대리권 이건 과거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서 거래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야. 그럼 몇 번? 3번 기억하시고요. 41번에 1번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월권이다 아니다 판단 기준은 무슨 당시? 대리행위 당시 기준 결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과시상계 법률을 요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3번 정답이었고요. 48번 계약의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이 뭐야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2번 보시면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사 표시를 했죠. 상대방이 그 추인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근데 주문에 알 수 있었다면은 없어요. 안 경우. 뭐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했을 때, 예? 이거, 이 조문을 걸어온 적 한 번도 없어. 제가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했을 때는 제가 107조를 걸어냈었고, 107조 있잖아요. 진의하는 사표시. 그 다음에 110조의 제3자 사기양바 표현들의 125조, 129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예? 그 다음 135조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을 경우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그거겠죠? 그럼 가봐 여러분들이 132조 가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한번 누가 읽어봐 132조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 대표로. 예. 네. 추인권은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며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거기 안 때라고 돼 있지. 예? 네.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없잖아. 좀 치사해 문제가. 근데 뭐 어쩌요 뭐 이렇게 치사한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어. 이 뒤에 가면 치사한 데가 또 하나 있어. 어디냐면 응? 치사한 데가 어디 하나 있었는데 71번 가봐. 71번에 3번 있지. 예? 그게 틀렸어. 제가 맨날 뭐 했어? 내가 그래서 맨날 131조 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아, 상대방 최고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 아니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상대방이 무권 대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 다음 추인한 것이 아니고 추인이 거절입니다 라고 맨날 얘기했지. 그럼 바라지 않을 때는 거기 하는 거기 바랄 자 있잖아. 그 나머지 건 뭐야 그러면 최고는 받지 못한 때란 말이야. 그게 강의 듣는 요령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답 못 찾아서 아 치사도 하지 마시고 3번이 뭐라서 확답을 뭐야 바라지 않으면이 아니라고요. 확답을 뭐야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절을 연상했으면 131절을 열심히 이렇게 평상시 연습했으면 3번 보면서 이거 틀렸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조문 낸 거 아니야? 뭐 냈다? 조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자신을 부정을 해? 됐죠?
다시 원위치 몇 번? 48분의 2번. 아까 주문은 뭐라고요? 안. 때라고 돼 있지.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틀렸어. 그러면 그 안 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안 때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뭐야?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을 때, 에? 해놓고 옆에다가 뭐야? X. 이렇게 표시했어요, 저는. 저는 모든 공부를 이렇게 공부했어. 계획하신 문제 풀다가 틀렸어. 그럼 저는 그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X 이렇게 표시해놔. 그리고 조문을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건 알았거나 할 때가 아니고 안 때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갔어. 제가 좋은 거 하나씩 설명드렸잖아. 민법전 있어 없어? 있죠. 조문 가지고 장난친 거는 그렇게 갖다 동그라미 해서 표시를 해놓으란 말이야. 어디 가니까 6개월이야. 근데 가니까 틀렸어. 보니까 1년 돼 있어. 그럼 바깥으로 빼가지고 뭐가 아니고 1년이 X고 뭐다 이거. 상관은 뭐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틀렸어. 그래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2기가 아니고 3기. 그렇게 해서 조문에다가 틀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조문 가지고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매일 문제 풀고 해설만 보서는 잘 안 들어와 기억이. 그래서 원래 조문 가서 자꾸 보는 거야. 힘들면 다시 요약집 가서 한번 또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찾아서 기본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기억이 남을 수 있으니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조금 찾느라고 여기 뒤적거리고 뒤적거리면서 생각에 잔영이 남아있으니까 찾아가는 동안 잔영 때문에 가서 찾아보면 아 여기 있네. 다 맞출 수 있어요. 48번 몇 번? 2번. 네? 됐죠? 뭐 나머지 건 읽으면 알 수 있잖아. 48번 1번은 단독 상속하면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인이 확정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추인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유전항선 신의치기 뭐한다? 반하겠죠. 자 49번 틀린 것은 당연히 1번이죠? 왜? 아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뭐 했으면? 취소했으면 확정 무효 2번이 됐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3번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단 조심한 게 있어야 되겠죠. 조심할 게 뭐죠? 확정 무효 추인은 돼. 요즘 아시고 잘 생각해봐. 3번 위에 있다가 몇 번으로 갔어? 취소할 수 있는 불확정 위에 있다가 2번 갔지. 그 무슨 대응? 확정 무효가 됐지. 그 무행의 추인은 돼. 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 그것까지 다시 기억해내셔야 돼.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은 법정 해제 후 착오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실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소는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고, 네 번째는 103조는 무효행위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고요. 무효 가던 길을 재활용하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 50번 조건 기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5번이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있다. 사실세 뭐하면? 위반하면 그 법률은 뭐다? 무효. 불법 조건은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1번은 왜 틀렸을까?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예?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죠. 근데 뭘 하면? 성취 전 소급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뭐야? 있죠? 두 번째, 해제 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조건이 성취되면 법령 때 소급해서 소유권이 원상 회복돼요? 회복 처음부터가 아니지. 언제부터? 그때부터. 세 번째, 유증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한 이익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그죠? 특약이 없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수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받으면 입증 면제.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구? 채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죠. 그래서 50번까지 열 문제가 뭐다? 총칙 문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총칙 이거 계약법 몇 번부터 있어요? 65번부터 계약법이 들어간다고요. 어제 씁니까? 자,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